예, 다섯 번째 퀴즈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파인딩 아웃 밝히려고 여러분들이 밝히려고 하는 밝히려는데 관심이 있는 모든 것은 이 두 명의 형제들 중에 누가 여러분이 만난 형제들이죠. 여러분들이 만난 두 명의 형제들 중에 누가 거짓말장이고 누가 참말을 하는 사람인지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누가 아스인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죠? 또는 아스가 거짓말장이인지 혹은 트루스텔러인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세 개의 단어로 된 질문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말이죠. 자, 문장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아스인지 혹은 아스가 거짓말장이인지 참말한 사람인지에는 관심이 없고, 그죠? 단지 여러분이 만난 그 두 명의 형제 중에 Which of the two brothers? 그 여러분이 만난 두 명의 형제들 중에 누가 거짓말장이고 누가 참말한 사람인지에만을 밝히는 데만 관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문장도 자세히 보시면은 상당히 재미있어요. All이라고 하는 것, 이게 이 문장의 주어입니다. 그죠? 주어이고 이 주어인데 이 주어를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그 부분이 뒤에 있죠. 2절이 그래서 2절 이게 all을 수식하는 형용사절입니다. 따라서 이게 명사구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주어이고 이게 주어예요. 그리고 is가 동사 다음에 이 부분이 보충어입니다. 보충어로서 which절 두 개가 남아있죠. 그죠? 보충어로서 명사구 두 개가 나란히 있어요. MP, MP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주어 부분이 상당히 재밌으니까 이 부분을 우리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로 보면은 S 자체가 S의 명사구, S는 당연히 명사구죠. 명사구에서 명사 역할을 하는 것은 all이죠. all이 명사이고 all을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것이 절로 와 있어요. 자, You are interested in finding out. 그죠? 이 부분을 조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이 형용사인데 이게 절이죠. 그죠? 절이니까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하면은 you가 주어 동사 interested. 그 보충으로서 뭐가 와 있나요? in finding out이라고 하는 전치사구가 와 있죠. 주어 동사 보충어 보충으로서 진사구입니다. 주어 동사 보충어로서 PP가 와 있죠. 이 보충어의 PP를 보시면은 전치사가 있고 전치사 다음에 뭐가 와 있나요? 절이 와 있어요. 절인데 동사만 딱 있는 절입니다. 그죠? 절만 동사만 딱 와 있어요. 왜 동사만 와 있을까요? 그러니까 ing 절입니다. ving 절이고 동사의 보충어가 어디 갔는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안 보이는 거죠. 이 부분이 안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이 절에 뭐도 없나요? 접속사도 안 보여요. 이 접속사가 어디로 갔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접속사. 여기는 접속사가 와야 됩니다. 왜 와야 되죠? 이 동사구가 to 동사 to와 결합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ing와 결합된 동사도 아니죠. 그죠? instead of 또 위를 보고 있네. 밑입니다. 제게 넣겠습니다. 자, 그럼 동사가 이게 인칭과 cj의 형태를 다 가지고 있죠. 인칭과 시제가 다 포함되어 있는 동사구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동사구 앞에는 접속사가 와야 되겠죠. 종속절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죠? 이 접속사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 보충을 도와야 될 거 아니에요? Finding out이라고 하는 동사, 그죠? ing 동사 형태의 동사구죠. 종속절입니다. 이건 ing니까 종속절이라는 걸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것에 보충을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접속사와 보충은 안 보입니다. 요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니까 실은 여기에 which라고 하는 게 들어간다는 거죠. which 글자가 너무 작은가요? 여기 있는 요 휘치가 접속사와 보충어가 결합되어 있는 접속사입니다. 그것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휘치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런 구조입니다. 요게 이 문장의 주어예요. 그죠? 다음에 보충어를 볼까요? 보충어도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이게 마찬가지 명사구 그죠? You meet which of the two brothers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주어 그죠? 주어이고 그리고 보충어이고 그리고 동사고 나머지 부분이 보충어입니다. 그죠? 이게 주어 종속절의 주어가 이 부분이에요. 요 부분을 좀 보자는 거죠. 이번에도 주어입니다. 보니까 명사구죠. 이게 명사고 명사를 수식하는 이 부분만 떼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주어가 종속절의 주어가 명사구로 와 있어요. 명사는 휘치가 명사죠. 그리고 휘치를 수식하는 of the two brothers you meet 이게 전치사구입니다. adj 형용사 역할을 하는 전치사구가 와 있죠. 이 전치사구에 보면은 전치사가 of이고 다음에 명사구로서 이게 와 있습니다. 그죠? 전치사 다기 명사구죠. p 더하기 np란 말이에요. 근데 np를 보면은 이게 명사고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관사 이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형용사절 구조예요. 그죠? 이걸 한번 적어볼게요. np가 관사 그리고 형용사, 명사 더하기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는 절 있죠. 근데 저를 보니까 you meet인데 주어 동사만 있고 뭐가 없어요? 보충어도 없고 뭔가 많이 없어요? 보면은 형용사절에서 접속사도 어디 갔는지 안 보이고 그리고 you meet 주어가 you고 동사가 보충 동사가 meet s v 그리고 meet의 보충어 역할하고 있는 것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얘와 얘를 같이 결합되어 있는 whom이라고 하는 시장이 되는 거죠. 파란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which 또 파란색. 그래서 지금 which가 생략되어 있고 여기는 whom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용사절을 유도하는 접속사 which와 형용사절을 유도하는 접속사 얘는 접속사와 보충어를 겸하고 있는 which 얘도 접속사와 보충어를 겸하고 있는 whom이 생략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이것도 이만큼이 주어이고 종속절의 주어예요. 그래서 finding out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은 주절의 주어이고 이만큼 주절의 주어 얘는 종속절의 주어 그렇죠? 주절의 주어 all you are interested 주어고 interested in finding out 여기까지 주어고 동사고 보충어로서 종속절이 와 있죠. 종속절이 두 개의 종속절이 같이 end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end로 연결되어 있는 두 개의 절, 2절과 2절이 동사의 보충어예요. 그렇죠? 이 종속절에서 종속절의 주어, 주어가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걸 이렇게 해놓으면 좀 더 깔끔하게 되겠네요. 여기 하나의 블럭이 되죠. 그리고 이만큼이 하나의 블럭입니다. 명사구 블럭. 이렇게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만큼이 형용사절로서 블럭을 구성합니다. 그렇죠? 요것도 ving 그죠? 요것도 중간으로 해야 되겠네요. 요만큼이 하나의 블럭이 되죠.
그리고 이만큼이 또 하나의 블럭입니다. 자, 보이시죠? 주어 두 개가 상당히 재밌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한 번만 이해하시면 돼요. 두 번 이해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한 번만 이해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굳이 이렇게 분석하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읽고 바로 이해가 되고 바로 작문이 되게 됩니다. 작문이 되게 됩니다가 아니라 작문이 됩니다.